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쌤들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쌤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미쳤어요. 근데 쌤들 이번 영상이 저희 움직이들 3기의 마지막 영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 그럼 마지막 영상이 뭔가요, 민주쌤? 저희 마지막 영상은 바로 움직이들 팬 퀴즈쇼입니다. 퀴즈쇼 이후에는 많이 또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믹스 음악 퀴즈입니다. 일단 두 개 먼저 해볼까요? 제가 나머지 한 개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트와이스의 치어러 그리고 아이유의 좋은 날. 정답! 자, 나머지 하나는 피아노 노래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글자고요, 제목이. 되게 자주 말해요, 그 제목을. 미친 거니? 비슷한 뉘앙스. 민주, 치어라 왜 이러니? 세 개 다! 세 개 다! 아이유 좋은 날, 트와이스 치어러, 티아라 왜 이러니? 인스타그램 딘? 딘 인스타그램? 딘 인스타그램 멜로망스 선물 잠깐만요 10cm 그라데이션. 아, 서비스 제가 가수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 픽션 데이식스 3 2 와 나 미쳤나봐. 제가 가수 힌트를 드릴게요. 은지원이 있는 그룹입니다. 주연 잭스키스 러브 마이 러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솔로 말고? 잭스키스 커플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비스트 픽션! 광다! 거의 제목이잖아. 광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이 너무 맛있어. 우와. 앞에서 진행한 지윤쌤 게임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 AI 음성으로 나오는 대사를 듣고 드라마나 영화 제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좋아, 들어와. 정답! 잠! 아니. 땡. 들어와, 들어와. 정답! 아니, 지은. 신세계. 빙고. 유부를 또. 맛있겠다. 얼른 다음 문제예요. 네. 놀이터 가서 물기부 한잔 할 거? 저 이거잖아요. 뭐지? 민주. 베테랑? 아. 정호? 뭐? 해바라기. 네. 힌트 좀만 더 주세요. 앞 글자 하나만. 네? 지은, 지은! 내부자들! 서우스를 분발하세요! 서우스 어떡해요! 자, 다음은 드라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선을 구하시오. 난 당신을 구할 거니까 이건 내 역사고 난 그리 선택했어. 뭐지? 사공이 추연! 보쌈의 붉은 끝동? 아닙니다. 자,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갑시다, 여부. 진짜!
청소 역시 옮기려고 오신 거야. 아니 여기 너무 깨끗해요. 이건 너무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한 돈으로 방금 내가 제 한... 주연! 더 글로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다 둘래요. 다음 영화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지은 해바라기. 네. 주연 살인자의 초. 주연 살인자의 기호. 네. 지은 살인자의 추억. 그거 제가. 살인자의 기호. 살인자 추억. 네. 민주 살인자들의 추억. 아까 그 첫에서 하나만 더 추가됐는데 힌트 드리자면 다섯 글자예. 지은 살인의 추억. 피라미드 꼭대기 아빠도 모른다는 주제에. 성우. 시카이 캐슬. 배드민턴. 하나 둘 셋. 요가. 하나 둘 셋. 필라테스. 하나 둘 셋. 펜싱. 너무 쉬운 걸 했나? 나름 어려운 거였는데. 예능 프로그램 이름 말하기. 유재석, 강호동 나오는 거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구 오락실. 하나 둘 셋. 준석이. 와, 성우 쌤 단독으로 정답이십니다. 와. 석판생 선생님들 이름 말하기. 지니쌤, 명주쌤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성쌤. 하나, 둘, 셋. 와, 성우쌤 에이스신데요? 그니까요. 많이 못 먹어서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아쉬워요. 거꾸로 말해도 똑같은 단어 말하기. 기러기 토마토 빼고. 하나, 둘, 셋. 오레오. 하나, 둘, 셋. 역삼역. 하나, 둘, 셋. 오디오. 하나, 둘, 셋. 스위스. 세 글자 나라 이름 말하기. 하나 둘 셋. 스위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핀란드. 지연쌤 빼고 모두 반모드를 획득하셨습니다. 아, 외롭다. 성우쌤의 기분을 알 것 같기도. 네, 전 라운드 잘 즐기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순간 포착 움직이들입니다. 3, 2, 2번 대학생활의 모든 것. 3, 2, 3번 누가 돈 적게 쓰나. 3, 2, 4번 네. 3, 2, 3번 오! 저건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대신 아까 뭐 네. 만두를 저도 만두를 만두. 너무 잘하셔서 2라운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봤습니다. 3, 2, 누가 돈 적게 쓴다. 아, 상반기 뉴스. 3, 2, 1. 2번 대학생활의 모든 거. 땡. 5번. 상반기 뉴스에서 저희 그 청계천. 그 네. 너무 근데 작은데. 이거 너무 작게. 상반기. 뭐야? 5번? 땡. 2번입니다. 인형. 하늘이 너무 작아요. 3, 2, 아 뭔지 알아. 1. 2번? 1번. 네, 네 1번이에요. 1번.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맞아. 예, 저번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서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손을 들고 그 이름을 외치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수영 민주! 아! 어. 지연쌤 5번 땡! 어? 진짜! 민주! 지연쌤 4번 땡! 민주! 1번! 맞습니다. 아 1번이 5번일 거 했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제 게임은 섞인 가사를 보고 가사 전체와 가수 제목까지 맞춰야 하는 고난이도 게임입니다. 힌트!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는 대학교 관련 밈이 굉장히 생겨난 노래예요. 저기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뉴진스의 왜? 알겠는데 그게 다 조합이 잘 어디에 저런 가사가 있지? 윤석대 아 뉴진스 하이퍼에 누가 뭐라든 누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응? 누가 민주! 민주쌤! 뉴진스의 하이퍼에 누가 내게 뭐라 뉴진스 하이보이 네. 누가 내게 뭐라든 넌 남들과 땡! 윤석쌤 뉴진스 하이보이 누가 내게 뭐라든 넌 땡! 아 나한테 남들과는 달라 누가 내게 뭐라든 남들과는 달라 넌 정답! 아 내가 말을 못했네 넌이 앞에 아니라 뒤에가 있었어 민주. 민주쌤. 아이유, 좋은 날.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해. 정답! 와! 아싸, 아싸, 아싸. 좋은 거. 찐! 네, 에스파 스파이시.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정답이에요. 아싸, 아싸. 걸어줄게.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저 힌트까지 야무지게 세 개나 준비했는데 이번에 갓 나온 10월에 나온 신곡입니다. 아 가사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는데 지은. 네 지은 쌤. 아이브 베디. 네. 나는 없어 이미. 아 땡. 네 거의 다 왔어요 쌤. 윤석. 아이브 레디 네 나는 어차피 못 찾을 테니 네 정우쌤 어차피 못 찾을 민주 아이브 베디 네 나는 없어 못 찾을 테니 네 나는 없어 이미 나는 없어 거기 못 찾을 테니 네 거기까지 맞아요 나는 없어 거기 아 지은쭈 지은쌤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정답 자, 그러면 마니또 선물 교환식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하나씩 올려두고 누구 선물이고 누구 마니또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좋아요. 네. 열어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포토 앨범이에요! 누구 볼까요? 이거 뭔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성원쌤을 위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전 뭔가 윤석쌤에게도 되게 잘 어울리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약간 핑크, 핑크가 네. 약간 되게 윤석쌤을 위한. 혹시 누구 선물 같아요? 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오히려 성원쌤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에다 놓는 걸로 할까요? 그래도 다수의 지목을 받은 윤석쌤 먼저. 아, 맞습니다. 윤석쌤 놓고. 다음 건 뭔가 엄청 가벼운데. 아, 진짜? 오! 보겠습니다.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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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운데? 엄청 귀여운 키링이 있어. 뭔가 저를 닮지 않았나요? 이건 주연쌤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쌤? 저도 동의합니다. 영혼적으로 너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럼 주연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되게 안에 사인이 어디에다 하면 잘 어 이거 과연 누굴까요? 뭔가 서원쌤이 주저하신 것 같아. 누가 출입하지 말게 바라는 것 같아. 센터에 붙이라는 지니쌤 선물이 아닌데. 오! 그러면은 지니쌤 앞으로 해줄까요? 아, 선물 한번 까볼게요. 우와! 귀여워! 마우스 패드가 귀여워! 이것도 전에 닮지 않았나? 마무리 센터에. 뭔가 송쌤한테 주는 선물일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지은쌤 닮지 않았나요? 아~ 저요? 네,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아, 서버쌤이 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게임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게임하셨다고. 네, 열심히 했죠. 이게 제일 무거운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엄청. 까볼게요. 사랑이다. 우와! 너무 귀여워. 굉장히 귀여운 메모지들이. 우와! 제 생각에는 지은쌤이 글씨를 너무 잘 쓰시니까. 아, 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잠깐만, 지은쌤에게로. 지은쌤에게로. 마지막 거 까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이것도 너무 손목 보호. 손목 엄청나요? 귀엽다. 또 뭔가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못 방황이시네. 그럼 민주쌤은 선물이 없으세요? 민주쌤! 컴퓨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아! 오늘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많이 하실 민주쌤을 위한 선물이 아닐까.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봤는데 네. 이 선물은 제 거가 맞습니다. 와! 근데 내가 봤네요. 좋은데요? 제가 이 선물 봤는데 저를 닮은 귀여운 키링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잘 찾아갔다. 저는 봤는데 이게 귀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지은쌤. 열어봤는데 아쉽게도 제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지니쌤! 저도 열어봤는데 이 선물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성우쌤이었습니다. 아~ 이게 반대로 되면 이거는 저도 이 출입금지는... 혹시 제 마이크가 누군지 맞춰도 되나요? 뭔가 민주쌤일 것 같아요. 맞나요, 민주쌤? 정답입니다! 와! 윤호쌤은 누구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봤어요. 아~ 글씨체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지은쌤! 아~ 반갑습니다. 성우쌤 많이 뜨고. 저는 아마 지니쌤 아닐까? 아~ 네. 맞나요? 오! 뭔가 다들 맞추시네요. 이 사람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성우쌤이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 지은쌤 많이 또 누구신 것 같아요? 저는 윤서쌤? 아니면 지은쌤? 저 맞습니다. 저 성우쌤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선물을. 지니쌤 많이 또 윤서쌤인가요? 저 윤서쌤인 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윤서쌤이랑 그때 같이 사러 갔을 때 제가 그날 갑자기 충동소비로 네이클로버 팔찌를 샀어요. 그럼 이거 귀엽지 않냐. 나에게도 행운이 필요해 요즘 했는데 바로 행운부덕 스티커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바로 알았어요. 성우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원래 저희가 이제 모여서 쓸데없는 선물을 해야 되죠. 막 이랬었잖아요. 말을 떠시는데요. 쓸데없는 선물을 해야 되구나. 아~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자. 집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성질. 지은쌤, 저는 요즘에 코딩 저도 하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감사해요. 지은쌤, 손목 아프시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지은쌤, 그 인스타에 여행가서 찍은 사진에 카메라가 있길래. 아~ 그거랑 그 헤드셋 꿈이라고. 우와! 헤드셋이시다. 저는 이거 이 키링을 딱 보자마자 주연쌤이 바로 떠올라서 지인쌤이랑 같이 봤는데 지인쌤도 한 번에 맞춰보고 아 진짜요? 너 많이 더 지연쌤이님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움직이들 3기 마지막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저희 짧게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움직이들 3기로서 이렇게 좋은 쌤들이랑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긴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움직이들 쌤들과 함께 보내서 정말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움직이들 활동을 통해서 굉장한 뜻깊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들 3기로서의 저희의 모습은 끝이 났지만 또 다른 곳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저희의 또 다른 모습들도 지켜봐주세요. 맞아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더 열심히 더 멋있게 성장할 저희를 기대해주세요. 다른 곳에 있어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제가 움직이들 3기 하면 수고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움직이들 3기 수고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아! 잠시만! 다음... 저희가 오늘은 저희끼리 대회를 준비해봤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소비 생활... 저 아직도...